김희정의 핫 키워드. 가장 뜨겁고 궁금한 국제 이슈를 분석하는 시간입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전화로 연결합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리비아에서 피랍됐던 우리 국민이 석방됐다는 속보부터 먼저 전해주시죠. 네, 잠시 전 청와대는 지난해 7월 6일 리비아 남서부 자발 하사우나 소재 수로관리회사인 ANC사 캠프에서 무장괴한 10여 명에게 납치된 우리 국민 주 씨가 피랍 315일 만에 한국 시간으로 어제 오후 무사히 석방됐다고 발표했는데요. 주 씨는 현재 현지 공관 보호 아래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 안전하게 머물고 있으며 18일 귀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청와대 발표에 따르면 주 씨를 납치한 세력은 리비아 남부 지역에서 활동하는 범죄 집단으로 확인이 됐고요. 납치 경위와 억류 상황 등 구체적인 사항은 조사 중인데요. 지난 2월 말 서울에서 열린 한국과 아랍에미리트 정상회담에서 모하마드 왕세자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주시 석방 지원을 약속한 것을 계기로 아랍에미리트 정부가 사건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안전하게 귀환하는 성과를 끌어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관련 소식은 계속해서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다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최근 필리핀에서 중간선거가 치러졌는데 조작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네네. 먼저 이번에 치러진 중간선거가 어떤 성격의 선거였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중간선거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나라 하면 미국이 떠오르실 텐데요. 네. 미국 대통령의 임기 중간쯤에 열리는 선거라고 해서 중간선거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이 필리핀에서도 미국식 정치 제도를 본딴 6년 임기에 24명의 상원 의원이 있는데요. 이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의 임기 중간쯤 진행된 이번 선거에서는 절반인 12명을 뽑고 또 300명가량인 하원 의원 전원, 또 18,000명에 달하는 지방자치단체 대표 및 지방의회 의원을 선출하게 됩니다. 네. 참고로 필리핀 상원 의원 선거는 특이하게도 유권자 1인당 12명까지 복수 투표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선거 전에 대면 여론조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윤곽도 드러난다고 하는데요. 여당이 다수인 하원에 이어서 상원까지 두테르테 대통령 측이 차지한다면 대통령의 권한이 더 강화될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개표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서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필리핀 선거관리위원회가 개표 결과를 집계하면서 이번 선거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중간 서버를 거치는 과정에서 7시간가량 집계가 지연되는 사태가 발생한 건데요. 네. 복구가 된 후에 보니까 두테르테 대통령 진영이 상원의원 선거에서 압승한 결과가 속속 발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그 7시간가량 무슨 일이 있었는지 조작 의혹이 일고 있는 겁니다. 네. 게다가 이 선관위는 개표기 400대에서 600대 정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곧이어 교육부는 개표기 고장과 관련한 보고가 1,333건이 들어왔다라고 발표를 해서 의혹은 더 커졌는데요. 네. 이에 대해서 이 판필로 락선 야당 의원은 선관위가 왜 과거와 달리 중간 서버를 거치도록 했고 누가 그 서버를 관리했는지 등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논란이 커지자 상하원은 다음 달 4일 선관위 관계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이 중간 선거 개표와 관련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선거 감시 단체와 카톨릭 자선 단체인 카리타스 필리핀 등은 서버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서 선거 부정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상원 의원 당선인 발표를 연기해야 한다. 이렇게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투표 과정의 투명성 못지 않게 또 개표 과정도 사실 투명성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네네. 이게 논란이 될 정도로 결과가 표면적으로도 이상했습니까? 네. 그러니까 현재 두테르테 대통령이 이끄는 필리핀 민주당은 상원 전체 의석 24석 중에서 5석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공식 선거 결과는 이번 주말에 발표될 예정이지만 CNN 보도에 따르면 현재 그 12명의 상원 의원 당선자 중에서 9명이 그러니까 두테르테의 인증을 받은 후보들이었고요. 네. 나머지 3명의 당선자도 야당 성향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야권 측은
두테르테 진영의 승리가 예상되는 이 중간 결과가 나오자 야당을 억압하고 언론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인권단체들 역시 두테르테 대통령이 정부의 비판적인 언론을 겨냥해 법적 조치를 내렸다고 주장했지만 정부는 이에 대해서 모두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집권 3년째인 두테르테 대통령은 막말과 성추행 등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달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72%라는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는데요.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이번 선거에서 두테르테 대통령의 세 자녀 모두가 당선되거나 당선이 확실시 되고 있어서 필리핀의 두테르테 공화국화는 앞으로도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정말 뭐 수많은 논란들이 계속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는 게 언뜻 봐선 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네네. 필리핀에서 두테르테 대통령의 인기가 높은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뭐 취임 초기야 어느 정도 높을 수 있다고 하지만 네. 집권 3년 사이에도 여전히 70%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인데요. 이런 지지율은 어느 나라에서 주로 나오냐면은 그러니까 독재 정권이라든지 그러니까 언론과 교육이 완전 통제당하는 나라에서나 사실 가능한 지지율이거든요. 네. 게다가 심지어 선거 전에 두테르테 대통령 가족이 마약 밀매 조직으로부터 보호비를 받고 있다고 주장한 동영상이 지난달에 퍼졌습니다. 그래서 여야간 공방도 격화가 됐지만 결국 선거에서 국민들은 또다시 대통령의 편에 선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이건 아주 오랜 시간 몇몇 유력 가문들과 기득권층에 의해 정치, 경제적 권력이 독점되어 오면서 대다수 국민들은 마약, 종교 분쟁, 테러 등 각종 범죄에 노출되고 상당히 빈곤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에 대한 반동적 작용의 한 부분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두테르테와 지지자들은 다소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고 인권적인 비난을 감수하고서라도 극단적인 범죄 척결 정책만이 필리핀을 구제할 해결책이라고 공공연히 얘기하는 부분에서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네. 그러니까 낮은 수준의 정치의식과 또 낙후된 민주적 시스템을 가진 필리핀에서 시민들은 어차피 자신들의 기득권 지키기에만 급급한 정치권에 대한 기대치가 높지 않은 데다가 그나마 자신들의 편에 서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두테르테 대통령이 심정적으로 친근할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하지만 두테르테 대통령 역시 오랜 정치 가문 출신에다가 그가 벌이고 있는 마약 범죄 전쟁 역시 정작 힘 있는 세력들과는 적당히 타협하고 주로 약자인 시민들과 엉뚱한 피해자들만을 처단하는 수준의 무차별 인권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해 주신 부분 가운데 그러니까 정치 가문이 권력을 독점한다 이런 이야기를 네. 하셨는데 필리핀이 확실히 좀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다른 정치 풍토를 가지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에서도 사실 부자 대통령이나 유력 정치 가문이 있고요. 일본의 경우 아버지 지역구를 물려받은 중의원 세습의원의 비율이 40%에 달할 정도인데요. 네. 문제는 필리핀은 수백 년 전 스페인 식민 지배 시절부터 지금까지 중앙에서부터 지역에 이르기까지 많게는 150개 가문 정도가 정치계와 공무원 조직을 장악하고 있다는 겁니다. 비율이 상당히 높네요. 네. 예. 게다가 단순히 직업적으로 대물림되는 수준이 아니라 그 지역의 경제적 기득권까지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그러니까 옛날식으로 치면 지역 토호 세력이 그 지역 전체에 대한 지배권을 가지고 있는 모양새에 가까운데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필리핀의 토지는 몇백 년 동안 몇몇 가문들에 의해 독점되어 왔고요. 이로 인해서 제대로 된 제조업이나 기업들이 들어설 자리가 없었고 당연히 노동자 계급이나 중산층이 영향력 있는 세력으로 성장할 기회와 토대가 마련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필리핀을 지탱하고 있는 경제적 생산은 인구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1천만 명 정도가 전 세계로 나가서 벌어들이는 외화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고요. 정치적으로 분명히 민주적 제도인 선거를 거치는데도 새로운 인물들로 물갈이 되거나 또는 다른 계층의 사람들이 정치권으로 유입되는 경우가 상당히 드물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선거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유명무실하게 느껴지고요. 네. 그렇다면 필리핀 정치나 어떤 민주주의의 희망이 과연 있나 뭐 이런 생각까지도 얼핏 드는데 이번 선거에서도 여전히 이런 유력 정치 가문들이 휩쓰는 결과가 나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유권자들은 대중적인 인지도에 크게 좌우될 수밖에 없는데요. 네네.
어느 가문의 누구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 정도의 인지도를 가진 사람들을 말 그대로 생초대 정치 신인이 이길 수는 없는 정치 풍토를 가진 나라가 바로 필리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15일 CNN 등에 따르면 다바오 시장 선거에서 사라 두테르테 현 시장이 58만 440표 대 4,270표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재선에 성공했는데요.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까지 무려 22년간 다바오 시장을 지냈던 아버지 두테르테 대통령에 이어서 그 딸이 다바오 시장이 된 거고요. 심지어 사기 대권 주자로까지 부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또 장남인 파울로 두테르테는 다바오 부시장으로 재직하다가 이번 중간선거에서 하원 의원 선거에 출마해 당선이 확실시 되는데요. 그가 떠난 부시장 자리는 또 그의 동생이자 둘째 아들인 세바스찬 두테르테가 단독 출마해서 당선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민다나오 섬의 다바오라는 곳에서는 말 그대로 두테르테 가문이 꽉 잡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이처럼 두테르테 일가가 특이한 것이 아니고요. 필리핀 대부분의 지역에서 이렇게 유력 가문들 몇 개가 권력을 재습하면서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 일반적이고요. 설사 그 가문이 독재자 가문이건 간에 또는 부패 스캔들에 연루됐던 정치인이건 간에 상관없이 그 가족들은 정치계에서 여전히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요. 사병 조직에 마피아 조직까지 갖추고 무소불위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이런 상황이라면 지금까지도 그래왔지만 앞으로도 그러면 두테르테 대통령의 어떤 막무가내식 통치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이 더 심해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겠네요. 네. 앞서서의 부정선거 의혹, 조작 의혹 제기됐다는 말씀 드렸지만 과연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진실이 규명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인데요. 예. 야당 출신인 레니 로브레도 부통령을 필두로 소수의 야당 의원들이 끊임없이 두테르테 대통령의 헌법 위반을 지적하면서 이 탄핵 법안을 발의했지만 상임위원회조차 넘지 못했고요. 네. 이미 여당에 장악당한 상하원에서는 전혀 어떤 움직임도 이끌어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초법적이고 자의적인 인권 침해가 공공연히 자행되는 마약과의 전쟁 등으로 국제적인 비난을 받고 있음에도 두테르테 대통령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더 강력해진 국정 동력을 바탕으로 사형제를 부활하고 형사 처벌 연령을 만 15세에서 12세로 낮추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여기에 중앙 집권화된 권력을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연방제 개헌과 끊임없이 분열과 갈등을 조장시키는 막가파식 정책 등을 강하게 밀어붙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자, 오늘은 필리핀 중간선거 조작 의혹에 대해서 핫키워드로 짚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